안녕하세요. 한탐작업실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렇게 귀걸이 작업을 많이 해뒀거든요. 그래서 귀걸이 만들 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일단 간단하게 귀걸이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쪽 위에 한 이 줄에 똑같은 모양의 귀걸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귀걸이의 디자인에 빠져가지고 색깔별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걸이를 만들 때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드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세우고, 지금 보시면 같은 모양인데 색깔만 다른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7개나 돼요. 7개나 되는 요 귀걸이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자, 일반적인 그냥 요 핑크색 귀걸이는요, 바로 포스카로 만들었습니다. 핑크색 파스텔 포스카로 만들었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살짝 반짝반짝거려요. 그거는 짠! 포스카 글리터 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글리터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글리터 펜 추천드려요. 칠할 때는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굽고 나니까 잘 보여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좀 여자여자한 스타일인데요. 요 귀걸이는 짠! 색연필로 만들었습니다. 색연필로 채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수채화 색연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색연필로 채색을 한 뒤에 물로 번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포스카 펜으로 그려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글리터는 레진 위에다가 글리터를 올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글리터를 이제 레진을 깔고 올려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슈링크스로 귀걸이 액세서리 만들 때 어떻게 작업을 하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채색은 색연필로 많이들 하시고요. 색연필 이외에 여러 가지 채색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거는 포스카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글리터, 레진을 깔고 글리터를 올리는 것도 귀걸이를 예쁘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귀걸이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귀걸이를 만드는 게 좋은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스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포스카 채색 도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